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기윤입니다. 한 사람의 원력이 많은 변화를 이뤄내고 또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 구제를 위해 이 땅에 원력으로 오셨고 그리고 지혜의 가르침이 26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자, 한국 불교의 위기 속에 불교 중흥이라는 원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진우 스님께서는 한국 불교 중흥의 역사를 새로 열겠다는 원력과 다짐으로 우리 불교가 나아가야 될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자, BTN 특별 대담. 오늘은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모시고 종단의 수장으로서 앞으로의 다양한 계획들 그리고 지혜의 말씀까지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며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벗이 되어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저희 BTN 불교TV와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방송 보시는 우리 불자님들께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지요. 네. 아, 불자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예.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시고, 부처님을 신심을 고양시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어느덧 한 달 지나가고 있습니다. 취임 후 처음 가진 조계사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무원장의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하여 밤에 주무시다가도 벌떡벌떡 뛸 정도로 너무 무겁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요즘은 좀 어떠신지 그리고 또 총무원장의 또 취임하신 소감 말씀도 예, 듣고 싶습니다. 뭐 자다가 발딱 일어난 경우는 한두 번 있었고요. 네. 아, 역시 뭐 그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거는 뭐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한 달이 지난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제 불사에 대한 또 종단 운영에 대한 그런 이제 의지가 이제 제대로 좀 자리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게 모든 새로운 환경, 뭐 적응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신데 어떻게 적응은 좀 되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예, 뭐 적응이라면은 적응이 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한 4년 전에 총무원장 대행을 한번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런 약간의 이제 경험은 있습니다. 네. 예. 스님께서는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선거 없이 단일 후보로 합의 추대된 정말 최초의 총무원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사회적 갈등 또 분열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불교계가 화합하는 정말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고요. 총무원장으로 선출되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 다 지켜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종단에 올라와서, 직접적으로 이제 종단에 그 소임을 본 것은 뭐 해수로는 이제 얼마 안 되죠.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아, 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가끔은 이제 우리 종단이, 서로 좀 불협화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근자에 들어서 또 이제 불자 감소라든가 출가자 감소 여러 가지 이제 난제들이 이제 발생하고부터 우리 스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경각심이 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여유가 없다. 이제 우리 스님들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 불교 중흥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스님들 각 개개인마다 아마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네네. 저를 이제 단일 후보로 추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스님께서 워낙 중앙 정무기관에 뭐 다양한 요직을 또 두루 지내셨기 때문에 아마 모든 스님들께서도 또 믿고 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추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는 말씀으로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그 집행부의 또 방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불교중흥이라는 그 원력, 예, 스님, 어떤 의미일까요? 예, 지금까지 이제 불교가 중흥돼야 된다는 데는 뭐 누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또 그런 말씀들을 해오셨는데요. 네. 뭐 너무나 지당한 이제 말이라서 좀 식상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불교 중흥의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은 이제 그 복잡한 시대 아닙니까? 네. 이제 그리고 서구 물질 문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게 한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더 평안해지거나 편안해졌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우리 모든 중생들은 본래 부처님께서 지향하고 또 말씀하신 중생의 평안과 편안의 길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과 모든 사람들이 불교적인 그러한 이제 정신, 불교적인 부처님의 핵심 법을 잘만 이렇게 이해하고 섭수를 한다면 충분히 이제 물질적인 것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네네. 충분히 이제 평안한 그러한 마음, 평안한 행복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또 그래서 불교 중흥의 그 이제 기틀을 삼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에서 불교 중흥을 역설을 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불교가 성황해야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불교가 잘 되고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신심을 많이 갖출 때, 그 평안한 시대를 그 구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불교가 중흥이 돼야 모든 국민과 국가가 평안하다는 뜻에서 이제 불교 중흥을 다시 이룩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명제를 제가 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스님.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스님 말씀대로 마음의 불성을 일깨우고자 전 국민이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불교 중흥이다. 이런 말씀으로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는 종단 운영의 기조를요, 소통, 또 포교, 그리고 교구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통을 가장 먼저 앞세우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총무원장 당선 이후에 뭐 각계각층과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계시거든요. 소통을 유독 또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제가 소통하지 않으면 제가 답답해서요. 제 자신이 힘들고요. 네네. 뭐 소통은 너무나 이제 지당한 말인데요. 이제 그 소통을 이렇게
평상적인 측면에서 소통을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다 소통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주장하는 소통은 네.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히 읽어야 된다. 그리고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소통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제 진정성 있는 해결이 된다. 맞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 또 나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함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의 시작 그리고 해결의 그 결말이 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소통을 제일 중요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님. 우리가 흔히 이렇게 소통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소통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스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뜻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또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줄 알아야 된다. 아, 오늘 스님 말씀, 오늘 스님의 그 뜻을 저도 역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무원장 취임사에서도 불교의 사회적 역할, 또 책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종교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또 있으시겠지요? 그, 사회와의 소통, 사회와의 교감, 교류는, 그것은 이제 중생 구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이제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이나 고통받는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해주고 도와준다는 의미이고요. 그렇게 해야 자기 자신도 성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자리리타 정신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원으로서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게 이제 곧 사회고 그 사람들이 이 구성되어 있는 그 집단과의 교감이 없이는 네. 중생교 구제도 요원할 뿐더러 또 중생 구제가 안 되면 자리리타가 안 돼서 자기 스스로도 그러한 고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사회와의 소통과 교감 그리고 교류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힘들고 또 그늘지고 고통받는, 억압받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과의 교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을 읽고 그분들의 고통을 이제 덜어주는 것, 그게 이제 우리 불자와 종단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이제 뭐 신체적으로 불편하시거나 또는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불편을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을 빨리 찾아가고 다가가는 것이 이제 저희의 할 일이고 또 제가 할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용산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분들 이제 그저께도 이제 저희 총무원에서도 이제 조문을 했고 또 우리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도 이제 조문을 했습니다만 네네. 그 고인이 된 억울한 그 희생을 당한 분들을 빨리 이제 조문을 하면서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또 그 가족분들의 그 힘든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덜어주고자 네. 그런 노력을 빨리 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들, 특히 이제 우리 종교계, 특히 우리 불교계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서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숭고한 우리
희생자분들 또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또 조계사에서도 스님 대웅전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이 됐었고요. 네네. 또 다양하게 또 일정을 준비하고 계시던데요. 행복도 나누면 이제 두 배가 되고요. 이제 아픔을 나누면 또 서로 또 반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이제 그 불행한 사고를 당한 희생자분들의 이제 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조계사에서 분향소를 그동안 이제 설치해서 그 분향하는 사람들을 맞이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천도법 추모 천도법회를 진행을 해서 고인들의 넋을 또 기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이제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와 또 축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무거운 또 고통스러운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법회를 천도 법회를 통해서 그러한 이제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네.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보대중이라면 아픔과 치유 모든 분들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정진하는 방법이 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서 스님 포교에 대한 말씀 잠시 해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전도 선언이 또 생각나는데요. 스님께서는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또 셋째도 포교다 하시며 포교의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셨거든요. 불교 중흥의 핵심 하면 역시 포교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포교는 이제 부처님의 법을 널리 알린다 또 널리 가리킨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네. 첫째는 부처님의 그 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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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좋은 법을 모두가 알아서 네. 각자가 스스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이제 성불의 길을 가야겠다. 이제 그게 이제 포교의 첫 번째 또 목적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그러한 그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현대사회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요. 네. 서로 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서로가 너무 각박해지고, 그래서 작은 어떤 그 말이나 작은 움직임에도 그냥 큰 싸움으로 이렇게 그 사고로 번지는 그러한 이제 사회가 되어서 너무 첨예화되어 있어서요. 옛날에 어떤 서로 간의 이웃 간의 정이라든가 또 각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처를 이제 어루만지면서 도와주는 그러한 현상들이 점점 줄어가는 그런 맞습니다. 이제 추세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부처님의 그 정말 진리의 그 법을 알려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심성을 스스로 편안케 하는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그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리고 이제 선과 명상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네. 그러한 이제 방법들을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그게 이제 포교의 두 번째 목적이고요. 자, 그러므로 해서 그러한 분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면 저절로 이제 불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불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자비로서 포용하는 그러한 이제 역량들이 쌓이기 때문에 사회가 이제 건전해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이제 현상
공동의 사회가 만들어지겠다. 이제 그런 그렇게 되면 이제 불교가 자연스럽게 중흥되겠죠. 네. 예, 불교가 자연스럽게 중흥되면 아울러 이제 뭐 우리 출가자 문제, 감소 문제라든가 또는 뭐 불자 감소 문제라든가 뭐 이런 모든 현상들이 예, 한꺼번에 저절로 이렇게 해결되는 예,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포교는 그래서 처음도 포교고 또 지금도 포교, 내일도 포교. 그래서 포교를 시작으로 포교로서 끝나는 것이 네. 예, 지금 우리가 할 일이고 제가 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포교의 또 일환이 될 것 같아요, 스님. 평소 명상과 치유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 차례 명상 힐링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좀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예, 한 말씀 네. 해주십시오. 자, 그 뭐 명상이나 선이나 이게 이제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네. 아니고 불교의 근본 목적은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그렇게 하려면 각자 개개인의 마음을 스스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소위 그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예. 요즘 이제 뭐, 정신의학적 또 정신분석학적으로 사람의 정신과 또 감정, 마음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러한 이제 학문들이나 또 그러한 치료 효과, 요법들이 많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네네. 그게 결코 이제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죠. 예. 이제 그러나, 불교에 있어서의, 그, 부처님의 법을 어느 정도 알기만 하면, 네. 스스로 이제 선의 경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선의 경지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 마음의 불평과 불편한 것을 제거, 했다는 증명이거든요. 아. 또 그 선이 요즘 이제 소위 그 유행하는 명상이라고도 합니다. 네네. 이제 선의 이명인데요. 이제 그런데 요즘 분들이 이제 선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운 그렇죠. 느낌이 들고요. 또 현실적이지 않다는 그러한 또 선입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 소위 유행하는 그 명상이 곧 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선의 그, 경지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기초적인 그러한, 기술? 뭐, 기초적인 그런 방법들을 이제, 요즘 많이 이제, 쓰기는 하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불법의 핵심인 그러한 선, 그거를 바꿔 말해서 명상을 요즘 사람들의 사고에 맞게 그리고 요즘의 언어로서 네네.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언어와 사고에 맞게 이렇게 번역이라고 하나요? 풀어서. 풀어서 예.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지금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이제, 그 개발해서 사람들이 알려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산사에도 요즘 템플스테이도 많이 이제, 증대가 되고, 많이 확산이 돼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편안히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 불교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이제 도심에는 보면 각 그 산사는 아름다운 또 큰 대찰들 그런 산사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도심에는 정작 그게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들이 쉽게 편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찰, 그러한 포교당들이 의외로 별로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도심에다가 가능하면 그 명상센터를, 명상 힐링 치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상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의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근접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네. 측면에서 이제 도심에 명상 힐링 치유 센터를 하루빨리 이제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물론 이제 돈이 비용이 좀 많이 들 텐데요. 요거는 이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분들이 이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네. 하고요. 그분들과 함께 네. 협력해서 원력을 가지고 그 신심을 가지고 불사를 해 나가면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그렇게 건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심적으로 힘든 분들이 의료적인 도움이 아니라 가까이 정말 종교를 떠나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명상 힐링 치유센터 스님 재임 기간 동안 보다 많이 건립될 수 있길 저도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종단 운영 3대 기조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교구인데요. 취임 전에 권역별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만나 간담회도 가지셨고요. 종단과 또 교구 본사와의 관계 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종단 특히 이제 우리 총무원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관장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뭐 이제 지리적으로나 뭐 거리적으로나 또는 뭐 각 지역의 어떤 그 절집 문화로 봐서도 그걸 이제 집행부 총무원 집행부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네. 이제 지금 25교구로 분산되어 있는 교구 본사가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역사와 문화를 너무나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교구 본사들이 그 지역의 모든 이제 불교에 있어서의 포교라든가 불사라든가 이런 거를 도맡아서 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네네.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집행 총무원에서는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할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우리 전국의 불자, 전국의 불교를 이제 일으키는 데 있어서의 공통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해야 할 어떤 포교, 불사 이런 것들은 이제 일률적으로 총무원에서 각 교구별로 이제 협조를 구해서 같이 시행을 해 나갈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구별로 어떤 뭐 행정적으로나 또는 말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과감하게 이제 교구 이양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심에 있던 분들이 주말 같은데 이제 이런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개방을 좀 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템플 스테이를 업그레이드 해서 고급화함으로 해서 산사에서 하룻밤 이틀밤 이렇게 지내면 뭔가 나의 심신의 변화가 있다. 네. 좋은 어떤 기운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방 그 본사 또는 말사의 절들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이제 포교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본사와 우리 총무원은 이제 한 몸이지만 각각의 역할은 이제 개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생각입니다. 네. 스님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 25교구 본사 각 지역마다 특징, 특색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사계절이 있고요.
특색에 딱 맞춰서 말씀하신 명상 치유 힐링 센터가 다 건립이 된다면 아마 한 군데씩 모두 다 들러보는 좋은 또 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도 우리 산사의 매력은 무궁무진하거든요.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스님 재임 기간 동안 정말 저도 꼭 건립이 된다면 산사 전국 25교구 본사 스님 요새 도장 깨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꼭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 스님 또 인재불사를 총괄하던 조계종 8대 교육원장이셨습니다. 교육원장을 역임한 최초의 총무원장님이시기도 한데요. 이것 역시 전례 없는 새로운 수식입니다. 그만큼 이 출가자 감소 시대에 또 대응할 만한, 대처할 만한 스님의 인재불사 계획에도 대중들이 관심이 높거든요. 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출가자 감소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뭐 교육원뿐만 아니라 이제 전 종도들께서 이제 초미의 관심이고 또 그것을 지금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네. 스님들이 부족하면 그만큼 이제 포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불자를 늘리는데 이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악순환이 거듭이 되면 나중에는 우리 불교가 과연 설 자리가 있을 것인가. 이제 근본적인 이제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어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교가 잘 되어서 불자가 많이 늘어나고 불자가 많이 늘어나는 동시에 젊은 사람들에게 크게 이제 불교가 어필이 되면 좋은 인재들이 이제 출가하는 자들이 많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네, 선순환이죠. 예,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출가자 감소도 해결이 되고 좋은 인재들이 이제 영입이 되어서 불교가 더 이제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선순환적으로 이제 포교가 잘 될 것인데 이 전환점을 어떻게 이제 기틀을 잡느냐. 그래서 지금 아까 젊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어필하는 내용을 빨리 이제 만들어서 널리 보급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 대부분 이제 뭐 수행 정진 이제를 열심히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살아가는데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절에서 다 같이 이제 소미를 보고 살면 좋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혼자 이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생활적인 보장이 100% 되지 않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요즘 이제 많이 스님들에 대한 복지가 많이 향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부족한 게 많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출가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수행에 전념하고 소임에 전념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출가자 감소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절에 일단 출가하면 나는 평생 뭐 의식주나 또는 의료나 뭐 일체 이제 뭐 다비까지 하나도 걱정 없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안심하고 이제 수행하고 안심하고 소임을 볼 수 있고 안심하고 이제 포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빨리 이제 우리가 종단적으로 그거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걸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자발적으로 할 때 이제 출가자 감소 부분도 해결이 되고 좋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워낙 종단에서 그동안 다양한 소임을 맡으셔서 스님 한국 불교의 미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지 다양한 고민도 하시고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최근 스님께서 사명을 갖고 임하고 계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5cm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주 남산 열암곡에 쓰러져 누워 계신 마해 부처님 바로 세우기 위한 또 불사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 11월 이맘때 이제 가서 법회를 본 적이 있죠. 네. 그때 저는 무심코 갔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아하, 큰일 났다. 제가 막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요. 아, 이게 벌써 1300년 가까운 그 시대에 통일신라 시대 이제 때 만들어졌으니까요. 이렇게 거룩하고 소중한 부처님, 우리는 이제 그 종교의 대상이고 이제 국가나 사회로 봐서는 우리 전통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를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빨리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때는 뭐 저는 총무원장 생각이 전혀 이제 없었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이제 세우는데 내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호가 너무나 그 원만하게 잘 생기시고 동시대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석굴암 부처님하고 이제 동시대에 같이 이렇게 조성이 된 것으로 네네. 이제 나와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고요. 근데 어쨌든 1500년대 초에 이제 뭐 그때 이제 명종 때인가요? 그 이제 지진에 의해서 넘어졌다는 이제 문화재 위원들의 이제 소견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때는 뭐 너무 무거워서 이제 못 세웠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첨단 또 기술 시대고 하니까 그럼요. 충분히 이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그 문화재청이라든가 뭐 각종 지금 문화유산 지역에 있으니까요. 네. 세계 그 유네스코 유산 지역에 있고 또 문화재 지방 유형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화재 정책 행정적인 그런 이제 법령에 이제 이걸 좀 풀어서 그걸 빨리 하루속히 이제 빨리 세워야 되겠다. 네네. 우리는 아니 우리 불자로 봐서는 너무나 죄송하고. 우리 국민들로 봐서도 이거는 전통 문화 조상이 1300년 전에 만든 조상의 어리석은 그런 문화 유산인데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문제가 또 생기고 해서 제가 각계 이제 호소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빨리 이제 이 원력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어제 그저께 가서 이제 다시 이제 고불식을 올리고 네. 우리 이제 종경 스님께서도 처음으로 이렇게 금일봉도 전달해 주시고 그 금액 금일봉도 주시고 또 벌써 이제 뭐 불국사라든가 낙산사에서도 이제 그 현장에서 또 성금을 내 주시고 해서요. 네네. 이제 아마 뭐 신속하게 이제 세워서 우리의 그 불자들의 신심을 불러 일으키고 또 우리의 그 국민들의 자존심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구군융창에 있어서 재토약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 불교중흥에 그러한 이제 또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임기 맡으신 지 딱 한 달여 지난 시점이라서 좀 섣부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4년 뒤에 많은 불자님들에게 어떤 총무원장이었다 혹시 기억되길 바라는 그 모습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든 뭐 큰 상관은 없고요. 다만 네. 다만 그래도 우리 불교 포교를 잘했다. 그리고 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을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라는 참 좋은 법을 알렸다. 네. 그렇게 노력했다. 이 정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종단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소방수 역할을 해오셨던 스님이었기에 스님께서는 또 부담이시겠지만 사부대중이 거는 기대가 또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의 포부 그리고 끝으로 우리 불자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그 조금 신심을 고양시키면 좋겠습니다. 네.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절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본인의 마음도 편안하겠지만 가족이나 또는 모든 인연들이 선연으로 아마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이제 벗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신심을 기르려면 지금까지 아까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처님의 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확히 알아서 그것을 가족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법을 잘 전달하는 그런 전법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중생 구제의 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포부는 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에게 크게 대과 없이 포교와 그리고 이제 불교 중흥의 작은 그런 이제 기틀을 그래도 마련한 스님으로서의 그 기억을 해주기를 이제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뭐 몸이 부서지더라도 불교를 위해서 또 불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이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그려나갈 한국불교의 그 미래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신뢰받는 불교, 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스님의 크신 그 원력,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이 되길 저 역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스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그 길, 많은 불자님들 함께 동참하고 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37대 우리 집행부가 되어주시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